강릉시간대학교 정민선 교수님, 진주교육대학교 정경숙 교수님, 강원대학교 김익진 교수님, 네 분이 토론을 해주셨고요. 오늘 총 네 분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 발표하신 우리 중부대학교 백유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영대 이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주제에 초대를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 주제가 왜냐하면 일반 학생과 혹은 또 장애 학생이 어떤 발달 장애 학생에 비교하면 첫 주제가 비교적 일반 학생들에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하면서 진로가 커리어인데요. 커리어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 꼭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배우는 학보다는 습, 자기 거로 만드는 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교수님, 백 교수님 강의,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접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상담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암기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배우는 학보다는 익힐 습을 평소에 강조한 입장에서 굉장히 암기, 적절한 저한테 굉장히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암기가 뭔가, 암기가 한자로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암으로서 뭘 암송하다 이런 뜻이 암자거든요. 또 기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큰 두 가지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잘 외운 것과 관련된 영역. 또 외운 것을 금방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까먹잖아요. 그래서 안 까먹는 방법. 이 두 가지의 교수님의 논문이 좀 구분돼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로 암기라는 것은 무엇을 외우는 것과 또 그것을 안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접근이 적절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암기법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암기법이 메모모닉스라는 학문이 있어요. 뭐 CS가 붙으면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문이 있더라고요. 메모모닉스라는 학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살펴봤는데요. 이 메모모닉스가 뭔가 하면 팩트와 같은 티어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모모닉스의 어떤 기법하고 교수님의 어떤 발표가 연관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란 것은 한마디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억이란 것은 의식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것을 리멤버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교수님 발표 논문에서 좀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력이란 무엇인가? 기억력 향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교수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다뤄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메모닉스 스트레치 전략이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도 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좀 발표해 주셨다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암기법에 관해서 제가 학자 찾아보니까 이런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 메모의 전략과 관계를 듀얼 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가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가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좀 더 교수님 논문에서 보완돼서 나중에 학술지 같은 데 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또 하나는 굉장히 최근에 저도 서울서 기억력과 관련된 이런 단체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요.
학습, 기억력 카드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서상원 씨라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기억력 카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원 교수님이 기억력과 관련된 그런 당본도 좀 언급이 됐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페이지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서울서 옥샵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80년, 90년까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옥샵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암기력도 요즘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앞으로 모든 게 스마트 러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스토어에 가면요. 250개 암기법 게임이 250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뭔가 하면 게임을 통해서, 공부도 게임을 통해서 하듯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지겨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250개 어플을 활용한다든지 좀 더 이 암기법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내학습법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전내학습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자네, 운의 감내 개발 통해서 모두의 집중력과 잠재된 전제 능력을 이런 학습법, 암기법인데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해나 암기나 단순히 암기만 하는 애들은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우리 한국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수학을 잘해도 노벨상을 하나도 없고 미국 가면 다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달달달 외운 기계적으로 암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이 교수님께서 다른 논문 중에 어떤 이해냐 암기냐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것에 있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어떤 그러면서 좀 더 암기법에 관해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하면서 하는 암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IBM의 왓스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지식의 컴퓨터 모든 지식에 관한 것을 다 이미 저장을 해놨어요. 왓슨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나오는 구글 안경 있지 않습니까? 구글 안경을 끼면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인적 특성이 딱 다 나오거든요. 또 이 안경을 끼면요. 자기가 그에 관한 생각하는 지식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 이게 정상적인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 생활 20년, 30년 할 때 꼭 그렇게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암기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지금 지식으로 저장이 다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좀 더 이게 암기에 관해서 좀 더 지금 당장은 암기가 좋은 대학 가고 수능 점수,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앞으로 5년 내, 10년 내에는 이 암기의 비중이 좀 더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